안녕하세요. 편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전자기기를 하나 고르자면 바로 최근에 출시한 아이패드 프로 5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는 고가의 기기다 보니까 보호해줄 것들을 구매하시는 게 일반적일 텐데요. 근데 또 정품 케이스는 많이 비싼 편이라 서드파티 제품도 고민해 보실 텐데, 그래서 오늘은 아이패드 프로 5세대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ESL 아이패드 프로 5세대 12.90 폴리오 케이스입니다. 폴리오 케이스는 마그네틱, 자석으로 쉽게 장착하는 스타일이라 아주 쉽게 사용이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그냥 이렇게 아이패드 프로를 붙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간편하기도 하고 잘 붙어있기도 하고, 물론 사이드에도 이렇게 자석을 이용해서 닫아주고 있습니다. 제품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슬릿형 버클, 나머지 하나는 기본 버클입니다. 두 제품의 차이점은 이름처럼 사이드 버클의 차이가 있고, 슬릿형 버클은 가운데에 살짝 홈이 파져 있어서 애플 펜슬의 수납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아이패드 프로 5세대 정품 케이스 같은 경우도 4세대와 5세대가 모두 호환이 되는 것이 공식 확인되었죠. 이 제품도 동일한데, 기본 버클이 4세대에 출시된 제품이지만 5세대에도 문제없이 호환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강화유리를 붙여도 역시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하고요. 일단 디자인을 보자면 심플 이즈 베스트로 깔끔하면서 무광 마감의 러버 코팅으로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이게 마감을 이상하게 하면 확 싼 티가 나보이는데, 이 제품은 딱 봐도 좀 고급스럽게 마감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제품들 보셨을 거예요. 표면이 막 울퉁불퉁한 제품들, 그런 제품들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내부는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어서 스크래치 걱정이 덜하고, 애플 펜슬을 부착하고 그대로 버클을 닫아 수납할 수 있어서 애플 펜슬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괜찮겠더라고요. 물론 애플 펜슬을 부착하지 않아도 이렇게 버클을 당겨 부착 가능해서 버클 부분이 보기 싫게 되거나 하지 않았고, 스마트 커버 기능도 있어서 자석으로 자동 온오프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제품보다 조금 큰 크기로 제작되어 있어 제품을 보호해주고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닿지 않게 보호해주고 있죠. 다만 이런 자석형 케이스가 굉장히 편리하고 좋지만 프레임까지 완전히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점은 본인의 사용 환경에 맞게 잘 선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만 고르자면 이런 자석형 케이스가 굉장히 편리하기도 하고 디자인도 깔끔하고 넣었다 뺐다 할 일이 없어 스크래치 걱정이 덜 그래서 이런 형태의 제품을 사용할 것 같아요. 이제 아이패드를 본격적으로 사용한다. 그럼 거치해서 사용해야 할 텐데, 두 가지 형태로 거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덮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로 접어서 붙여주시면 되고, 처음 케이스를 받으면 가죽이 좀 짱짱해서 이렇게 몇 번 접어주시면 잘 붙더라고요. 그리고 케이스 커버를 접어서 거치해주시면 됩니다. 영상 볼 때 보통은 이렇게 세워서 거치해서 사용을 하고, 그림을 그린다, 필기를 한다, 타이핑을 한다 하신다면 이렇게 아래로 눕혀서 거치하시면 되겠죠. 필기나 타이핑을 해도 문제없이 잘 거치가 되더라고요. ESL 케이스는 가격 대비 퀄리티, 마감 모두 좋은 제품들이어서 여러 제품 케이스 리뷰에도 항상 포함하는 제품인데, 특히 이런 비싼 아이패드 프로 같은 제품을 사용하신다면 이런 브랜드명이 확실히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길 추천드려요. 아무래도 케이스 제품 보장도 되고 하니까. 두 번째는 ESL 아이패드 프로 5세대 12.90 강화유리 필름입니다. 이번 아이패드 프로 5세대 12.9 제품이 디스플레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죠. 그래서 사실 강화유리를 붙이지 않는 게 좋은 화면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지만, 사실 이것도 비싼 제품이라 또 필기할 때나 일상에서 스크래치 걱정도 있고 하니 보호필름을 많은 분들이 찾으시죠. 이게 은근히 그 마음이 찢어진다고 해야 되나? 이 제품이 좋고 편리한 건 부착 가이드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보통 필름 붙일 때 걱정하는 게 안에 먼지가 들어간다, 그리고 위치를 제대로 못 붙여서 망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가이드가 있어서 좀 더 쉽게 부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붙이는 건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 알콜, 극세사, 스티커 클리닝 세트를 통해 먼지를 잘 제거해주고 가이드를 제품에 맞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짝 늘려주면 알아서 잘 붙고, 남은 기포는 밀어서 제거하거나 먼지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대로 두면 시간이 지나 저절로 사라집니다. 터치도 잘 되고 펜슬 사용도 잘 되고 있죠. 다만 필기 할 때 미끄럽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과 반사율이 올라가는 것은 강화유리 필름 특성상 구매 전에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품을 보면 풀커버로 라운딩 처리되어 전면을 다 보호해주고 있고, 페이스 아이디 부분만 인식 문제가 없도록 노치 형태로 파져 있습니다. 보면 위치도 딱 맞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케이스와도 문제없이 호환이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은 ESL 아이패드 프로 5세대 12.90 스마트 커버 케이스입니다. 이 제품은 처음 말씀드린 폴리오 케이스와 다르게 자석 형태가 아니고 안쪽에 플라스틱 케이스로 고정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4세대 제품과 5세대 제품에 호환이 되지 않아요. 아이패드 프로 4세대와 5세대는 스피커의 크기 그리고 개수가 달라서 제품을 꼭 구별하셔서 구매하셔야 합니다. 먼저 디자인부터 보자면, 전면에는 비건 가죽으로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안쪽에는 부드러운 재질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후면은 플라스틱 케이스가 있는데 여기에 아이패드를 넣어 고정하는
형태고 반투명이기 때문에 애플 로고가 보이는 걸 더 선호하신다면 이 제품을 고려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덮개는 가운데 홈이 파져 있어서 애플 펜슬의 유무로 확인할 수 있고, 역시 자석으로 고정해 주기 때문에 애플 펜슬의 수납 혹은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밀착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또 이런 형태인데도 아주 슬림하다는 점도 있고, 스마트 커버 기능으로 자동으로 온오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케이스에 고정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프레임도 보호해 준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스피커 홀도 잘 맞고, 이 제품도 폴리오 케이스처럼 거치가 가능한데 약간 다른 점이라면 덮개의 끝을 이렇게 바깥으로 접어줘야 하더라고요. 보시면 덮개 모양대로 가이드가 그려져 있죠. 이렇게 접어줘야 자석의 간섭이 없어서 잘 거치가 됩니다. 혹시나 거치가 잘 안 되신다면 안으로 접어 넣으신 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역시 거치는 영상 볼 때는 세워서, 필기나 그림, 타이핑 할 때는 눕혀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아이패드 프로 5세대 액세서리를 보여드렸는데요. 폴리오 케이스의 경우는 전 후면 고급스럽고 깔끔한 디자인, 자석으로 고정되어 간편하고 쉽게 거치할 수 있고, 조금 더 테크스러움을 원하신다면 좋아 보이고, 스마트 커버 케이스는 일반적으로 좀 더 저렴한 케이스에 프레임 보호, 후면 반투명으로 애플 로고가 보이는 감성적인 케이스를 원하신다면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아이패드 프로가 비싼 제품이니만큼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케이스, 필름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해서 문제없이 잘 사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아이패드 프로를 구매하셨다면 구매를 고려해보는 건 어떨까요?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편안한 영상들이 계속 업로드 예정이니까요. 구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